얼마라고? 여기에 100만 원. 신발장도 월세 100만 원짜리 집이랑 두 짝이야. 세탁기 뭐 새 거? 여기 신축이지? 어. 뭐 이런 후드 같은 것도 새 거? 인덕션도 두고. 일단 주방이 넓으니까 너무 좋네. 보통 이제 원룸 주방은 요 정도 넣지 않나? 맞아 맞아. 집 보면서 물 한 번도 안 틀어봤네. 물 한번 틀어볼까? 야, 물은 웬만하면 잘 나와. 맞아. 야, 대박. 대박. 잠깐만. 여기 그거 있어. 미안, 착각했네. 너 음식물 처리기 있는 줄 알고 그랬지. 이게 뭐야 얘는? 얘 이렇게 돌리면 뭐 하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야, 원래 그런 뚜껑 줘. 냄새 날까 봐. 멍청아. 쓸만한 것도 다 있는 거 같은데? 어, 냉장고, 뭐 전자레인지 다 있는 거 같아. 에어컨이 여기 있는데 저기 안에도, 아, 에어컨이 두 개네. 거실에 쓸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방에 쓸 수 있는 거 하나. 너라면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겠어? 나라면 사실 화장실이 넓었으면 좋겠어. 근데 나 좀 아쉬운 게 100만원짜리 집인데 화장실이 해바라기는 있는데 너무 작아. 가서 봐봐. 화장실은 그래, 뭐 화장실에서 살 거 아닌데. 대충 씻어. 여기가 지금 이제 방인 거잖아. 나 사실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나 이게 끝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게 100만원이라고? 이래서 끝거든? 여기도 되게 넓어. 어디까지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려고. 여기다가 커튼 치고 하면은 방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구조야. 그리고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붙박이가 다 달려있어.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방도 안 좁아. 여기는 널찍널찍한데? 여기 둘이 살아도 될 것 같아. 만약에 너랑 나랑 같이 산다. 그러면 너는 진짜? 너가 부엌에 자고 내가 이제 안방에 자야지. 그럼 일단 가위바위보 자. 그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가 부엌에 자야겠네. 이긴 사람이 주방에서 자는 거야. 아니, 거기서 자는 거지. 이긴 사람이 주방에서 자는 거야. 왜냐면 주방에 맛있는 것들이 많잖아. 그럼 네가 여기서 자야겠다. 아니야, 난 동생한테 안 구하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데 너 100만 원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 되지? 어디서 벌어? 이 주방에서. 꺼져.